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IT 선두 주자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It's New Job. 오늘은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를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IT 거장들도 주장했던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그 비밀의 열쇠를 지닌 이들이 바로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라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최첨단 IT 기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환영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얼마나 쉽게, 편리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느냐를 저희는 고민하고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창의적인 제품을 안겨서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창의적인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그러면 저희 UX 디자인 스튜디오로 직접 가셔서 작업하는 과정도 보시고 결과물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다 뭐예요? 여기 탱그램에서 직접 그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곳은 탱그램의 CMF실입니다. CMF는 Color, Material, Finishing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의 제품인데 이 회사에서는 어떤 재질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안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더 나은 어떤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이번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들의 활약을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이 탱그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UX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제품의 기획부터 최종 양산까지 이 안에서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3월에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에 앞서서 가장 마지막으로 3D를 통해서 최종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혹시 모를 문제점을 3D 기술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는 건데요. 어떤 기술로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출시 전에는 2D 렌더링이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 시안을 잡았다고 하면 출시를 하게 되면 양산했을 때 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각 부품별로 이런 3D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D 기술로 디자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도 또 한 번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3D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하는 3D 조형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시죠. 네. 여기는 또 어떤 과정인가요? 여기는 이제 실제 양산 과정 넘어가기 전에 3D 다음의 과정입니다. 컴퓨터 상에서 3D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실제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테스트도 하고 형상 테스트도 하고 제품 출시 이전에 가장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과 손으로 직접 테스트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거쳐야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용자를 끝까지 배려하는 직업,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앞으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혹은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디자인과 연관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같은 디자인과 연관된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일 것 같고요. 다만 너무 디자인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인문, 사회, 경제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21세기 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놀라워하고 신기하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바로 이분들의 노력으로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IT 세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직업 세계, It's New Job. 앞으로도 이 스마트한 만남은 계속됩니다.